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2년 7개월여 만에 공식 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수소, 에너지, 원전, 방산 등 미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 원전 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무게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원전 시장 진출과 또 무기 수출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슈 체크하면서 수혜주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수소 에너지 그리고 방산, 뭐 원전 등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이슈에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또 종목들을 봐야 할지도 체크해야겠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호주 가서는 또 우리 K9 자주포를 이제 판매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동을 가셔서는 천궁2 미사일을 또 하셨죠. 근데 지금 중동에서 아직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한국 항공우주가 만든 비행기를 네. 이제 전투기 사업 쪽으로 이제 또 아직까지는 거기서 이제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올인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양한 무기 개발에 대한 이슈가 현재 지금 무기 수출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기 수출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이만큼 지금 뭐 상당히 높은 무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또 안타깝게도 아침에 김정은 북한 예. 위원장이 그동안 멈췄었던 무기 개발을 좀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다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 그중에 핵심은 한국항공우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작은 종목들도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북한의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자신들의 이득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나오는 도발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도발은 향후 어떤 정권 이제 우리도 3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정권이 바뀔 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예. 지금 여야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뭐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먹거리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당장 먹거리로서는 올해 상반기 때 발사하기로 했었던 누리호 2호가 이제 하반기로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전언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하반기 때 또 달 궤도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것도 또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방침은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항공우주가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중동에서 비행기 수출이 대박이 터진다 이러면 더욱더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제가 이데일리에서 한국 항공우주를 연초에 1월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좀 묵직하게 들고 가십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북한발 이슈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방산 관련주로서는 올해 그리고 위성 관련 이슈는 묵직하게 들고 가셔도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쪽에서 뭐 지난 2018년이었죠. 유해 선언을 했었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도요. 근데 지금 3년 9개월 만에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방산주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좀 꿈틀거리는 네. 모습이 있고 이런 모멘텀과 여기에 또 무기 수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한국항공 우주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한국항공 오늘 전체적인 섹터 움직임이 계속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LR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이제 예. 직접적이죠. LRG 넥스원 같은 경우 K9 자주포가 지금 이제 노르웨이에서 영하 50도에서 작동한 유일한 방산포랍니다. 그러면서 예.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이 영하 50도에서 작동하냐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뭐 이런 우스갯소리에는 아닌 우스갯소리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철원 영하 20도랍니다. 거기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추우셨을 텐데 예. 어찌됐든 뭐 이런 방산 관련 이슈는 저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북한 도발에 따라서 과거에는 움직였습니다만 이제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슈몰이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출 모멘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오늘 같이 북한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르면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떨어지면 또 이런 주식은 또 사 모았다가 또 이슈가 나올 때 팔고 이런 몰이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